민주당의 총선 공천 파열음이 23일 당 지도부로 번졌습니다. 당의 투톱 중 한 명으로 당을 이끄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과 관련한 문제를 공식 제기하면서입니다. 관계자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명계 임기무형, 강원도당 위원장이 서울 은평을 해서 비명계 현역인 강병훈 의원과 경선을 치르게 된 것을 비판했습니다.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문제 제기를 했다.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며 공당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공천과 관련한 홍 원내대표의 잇따른 문제 제기에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